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죠. 아, 드디어 EU가 1030조 원 네. 경기침체 극복에 지원을 하기로 합의를 했군요. 그래서 이 1030조 원이라는 게요. 네. 유로로 따지면 한 7,500억 유로가 되는 건데 네. 어제 이제 뉴스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쟁점이 뭐였냐? 회의가 깨졌다. 다시 모였다. 깨졌다. 다시 모였다. 했던 쟁점이 7,500억 유로가 문제가 아니라 7,500억 유로 중에서 대출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 네. 보조금. 네? 보조금 규모를 얼마로 할 거냐. 여기에 이제 뭐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오스트리아 같은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의 영향도 좀 덜한 데다가 돈을 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나라들이 아,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실경을 하다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EU에서 중재안을 낸 게 3,900억 유로인데 네. 이거 된다. 왜? 야, 4,000억은 아니고 3,000억도 아닌 3,900억에 딱 찔렀을 때는 홈쇼핑 가격. 네, 그렇지. 네. 이건 될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합의가 됐네요. 그래서 네. 보조금을 3,900억 그리고 대출금을 3,600억 유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유럽이 사실 이 브렉시트를 비롯해서 브렉시트가 네. 이제 현실화 됐습니다만은 이렉시트, 내릭시트, 뭐 프렉시트 뭐 그런 얘기를 몇 년부터 계속 했거든요. 네네. 아, 유럽 같이 모여서 우리가 좋은 게 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게 그러면 영국만 탈퇴시키고 우리끼리라도 좀 잘해보자 하고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그 리더십이 누구냐? 메르켈과 마크롱이란 말이에요. 네. 메르켈과 마크롱이 주도한 게 이 7,500억 유로에 우리로 치면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죠. 네네네. 이런 건데 여기 이거를 어쨌든 EU 전체 나라들에서 어쨌든 뭐 산통은 있었지만 무난히 합의가 됐다라는 건 이 리더십을 인정한 거다. 네. 이런 측면이 이제 강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메르켈은 이제 퇴장하는 분이니까 마크롱은 젊잖아요. 마크롱의 어떤 이 젊은 리더십이 EU 전반적으로 좀 더 확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이면도 읽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원금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떤 나라 경제가 가장 혜택을 볼 것이냐. 당연히 코로나의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가 가장 이제 혜택을 볼 거다라는 거죠. 네. 보조금도 뭐 당연히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얼마를 받게 되냐. 820억 유로를 받게 되죠. 이게 무상입니다. 10조? 아니, 예, 112조를 받게 되는 거고요. 아. 보조금을 그 정도 받고 1270유로 약 173억 원 정도의 저리 대출금을 또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굉장히 수혜를 받게 된다. 그런데 네.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유럽의 소국을 포함해서 여기서 걷어서 이탈리아를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피해가 크다고 G7 아닙니까? 여기 G7 맞나?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이탈리아가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길에서 돌아다니는 명차들 있잖아요. 이런 거. 람보기니나 뭐, 예? 또 뭐 페라리 이런 네. 것들을 만드는 나라고. 네. 우리 저 여성 청취자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야, 내가 갖고 싶은 명품들 상당히 이런 쪽인데도 네. 이 코로나 여파에 정말 크게 상처를 받았구나, 상흔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EU가 이런 합의를 어쨌든 이끌어냈을 때, 아, 이 통화, 유로화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의 강세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재료란 말이에요. 네. 이게 분열되는 것보다 뭉쳤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침에 달러 인덱스죠. 주로 이제 유로라든지 뭐 엔화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이런 거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가늠하는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인데 95.77입니다. 95.77. 네. 이게 한때 100 이렇게 갔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97, 96, 95 대까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로화의 강세는 달러 인덱스의 추세적인 약세를 만들고 달러 인덱스, 달러화의 추세적인 약세는 우리 시장을 비롯한 신흥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호재고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했습니다만 저녁 시장에도 제가 박재영 차장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유로화의 강세는 곧 달러의 약세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달러의 약세라는 것은 미국 시장 내에서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조금 더 리스키한 자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만듭니다. 네. 왜?
달러가 계속 추세적으로 강세면 뭘 신흥국으로 가겠어요.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사회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에 이 투자자들이 갖게 된다면 우리 주식의 외국인 매수의 전환.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류의 유동성이 강하면서도 높으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윤지호 센터장이 여름 장세에는 수출 주도의 대기업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제조 사이드지만 좀 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충 그런 시황이 한 일주일 채 맞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근간이 네. 되는 게 바로 이 유로화의 강세, 달러 인덱스의 약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유가 지금 1030조 원 지원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요즘 부동산 계속해서 뭐 뜨거운 이슈인데 결국 서울 노후 임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걸로 공급을 좀 늘리겠다 이런 이제 어떻게든 공급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그린벨트 풀자. 안 된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근데 서울시에서 반발하고 정치권에서 네. 반발하니까 대통령 총리가 만난 자리에서 이거 안 되겠다. 네. 이렇게 된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나온 게 정치권에서 뭐라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세종시 갑시다. 네네네. 네, 네, 국회 네. 몽땅 세종시 가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부 부처 플러스 청와대도 세종시 갑시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반기 전국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가 그냥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나온 이슈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도 이 이슈는 굉장히 큰 표심.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는 충청권 표심에도 굉장히 자극을 줄 수 있는 네.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수도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저도 이제 뭐 중앙부처 국장급이라든지 차관복급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가 맞긴 맞아요. KTX 국장이다. 네? 맨날 그렇게 왔다 갔다.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내 하루에? 너 어디냐? 그랬더니 나 지금 상행선이야. 너 어디냐? 하행선이야. 심야에 어디냐? 나 귀가하고 있어. 진짜라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사실 고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네. 네, 왜냐면 대국회 또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회의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모바일 시대에 뭐 꼭 인재해야 되냐. 물리적인 뉴스. 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행정수도의 어떤 그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글쎄 논의를 해볼 만한 사항이진 않겠냐. 그런데 네, 네. 그것이 사실은 촉매 역할을 했던 게 이 부동산 분야였던 거 아니냐. 부동산 문제. 네.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사실 젊은 층도 그렇고 굉장히 뜨거운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유휴부지 뭐 태릉 골프장 얘기도 나오고 뭐 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서울에 있는 노후 임대 아파트 30년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안전진단 통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라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뭐 5년 10년 된 아파트를 허물고 할 수는 있겠어요. 네, 근데 네. 30년 된 아파트들이 속속 이제 임대 아파트들이 이제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원구에 또 있고 강남 쪽에도 있고. 그래서 네. 이거를 용적률을 굉장히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하면은 60~70층짜리 임대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60~70층. 네. 아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부동산 할 때. 왜 임대 아파트는 서울의 안 좋은 위치에 그냥 십몇 층짜리로 저도 저 학생 때 임대 아파트 살아봤거든요. 네, 네. 아, 사실 그 임대 아파트라는 게 아파트 단지 입구를 들어가면서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 임대 아파트 촌에 들어왔네. 네. 그런 느낌. 네. 아, 그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맨하탄 그 가장 그 아름다운 맨하탄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 어디서 찍느냐면 대부분 뉴저지 쪽에서 찍는 거예요. 뉴저지 링컨 그 터널 딱 넘어가면은 그게 뉴저지 호보큰이라는 데인데 네. 거기가 뷰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서 딱 찍으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비롯해서 크라이슬러 빌딩 쫙 나오는 그게 있는데 바로 그 뒤에 큰 두 동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네. 그게 영구 임대 아파트예요. 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뷰포인트 자리에 네. 고층 하이라이즈 빌딩인데 그게 영구입니다. 아파트란 말이에요. 왜 그런 발상이 저는 안 하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임대 아파트를 정말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지어줘라. 네. 그리고 그 더 추가 공급되는 거는 일반인들도 살 수 있도록 그 대신 재테크를 금지하는 그 주테크를 금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 강남에 저 뭡니까 저 개포동의 모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그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임대 아파트의 임대동의 색깔과 구조를 완전히 달리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기억나시죠? 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임대 아파트를 정말 확대해서 정말 랜드마크로 고층을 지어주고 거기에 일반인들도 테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는 아이디어는 좋은 아파트다. 그리고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 대신 투기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정말 부지가 없나? 정말 태는 골프장밖에 없나? 그런 생각도 좀 발상에 저는 해주면 좋은 게 MBC 제가 예전에 자주 갔습니다. MBC 건물 앞에서 딱 보면 수색역이 있어요. 거기 그 동네 살았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수색역에 그 수색역 그 철도창, 철도 부지가 네네. 쫙 길어요. 네네. 한 100m 이상 돼요. 폭이 한 200m 될까요? 꽤 넓죠. 그죠? 네. 그거 그 덮개를 씌운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위에다 져라.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이나 봐야 되지만 홍콩 같은 데들이 대규모 하이라이트 빌딩 그렇게 지었거든요. 이게 그 최고의 아파트가 돼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겠냐? 그래서 조금 더 서울시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무원들이 조금 더 그 머리를 짜내고 그래서 정말 좋은 아파트들 예, 임대든 영구 임대든 또 장기 임대든 네. 또 서민형 또 예, 취약계층 신혼부부 젊은층들 이런 분들을 위한 예, 정말 혁신적인 아파트들을 제대로 네. 공급해주는 예,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라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역시 뭐 코로나 영향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결국 포스코가 사상 첫 분기 적자가 나왔고 예. 반대 경우도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이게 네. 코로나로 인한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그 실적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코로나가 사상 첫 분기 적자가 났습니다. 네. 포스코가? 포스코. 네. 그러니까 포스코 언제 생긴 거예요? 뭐 60년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네. 박태준 뭐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제조업, 우리나라 산업의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고 구경제 상징 그렇죠. 그런데 예. 분기에 2분기에 1000억 이상 마이너스가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예. 포스코가 아무리 뭐 중국이 바오선 철강이 다 따라오고 뭐 인도의 미탈이 따라오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계속 흑자를 냈던 기업인데 어쨌든 네. 분기에 적자를 시현했다. 그 대신 이제 뭐 연결로 저 자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낸 게 있어서 연결로 연결 재무제표로는 흑자를 냈지만은 어쨌든 이게 수요의 감소와 수출이 안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분기 첫 적자를 냈는데 어제 실적을 발표한 상반된 기업이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바라고 하죠. 네. 매출이 무려 294%가 늘었고요. 순익도 대폭 늘었습니다. 매출이 3배 늘었네요. 예. 삼바가. 아 그런가요? 3배? 3바. 오랜만에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네요. 아직이구나. 근데 어쨌든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게 위탁생산 CMO라고 하죠. 네. 해외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이거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팔고 또 신약 바이오시밀러 쪽에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주가는 뭐 시총 뭐 3인가 4인가 이렇게 하는 회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우리 산업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는 적자를 내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생긴 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알려진 지 몇 년밖에 안 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프라이즈를 내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일회적일까? 과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비싸다 그러고 카카오도 비싸다 그러고 네이버도 비싸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게 그냥 비싼 걸로 이제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상으로 봐서 야, 이게 자산가치가 얼마인데 얼마냐, PER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거예요. 왜? 서프라이즈를 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교보증권의 김영현 센터장을 모셨는데 리포트 제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죠? 스톡홀름 증후군 유동성 인질. 예. 근데 그 리포트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네. 게 있어요.
과연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지 않냐. 네, 밸류에이션만 보고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것만 집중했으면 아마 6개월 동안 철저히 소외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논점이 이 주식들, 이 두 가지 대표 실적의 악재와 호재를 가졌던 이 주식들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흥미로운 리포트를 오늘 김영혁 센터장과 풀리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잠깐만 광고 듣고 와서요.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만나러 바로 가겠습니다.